바이솜입니다. 오늘 카라바과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기 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선수는 로봇이 아니다 라는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전 경기들에서도 계속 허벅지 뒤쪽을 만지는 장면이 목격되었는데요. 급기야 오늘은 경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엉성한 플레이로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하자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게 수비에 가담을 해야만 하는 연쇄 효과가 벌어졌고 결국엔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현지 매체 스탠다드가 말하듯 오늘도 여전히 토트넘의 수비는 엉성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과는 3-0의 깔끔한 승리였는데요. 심지어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인을 극적으로 올린 상태를 유지했죠. 그 결과 앞선의 손흥민 선수는 미친 압박을 하고 또 돌아가 측면 수비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드라구신 한 명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드라구신 선수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마치 과거 탈장 상태에서 경기를 뛰던 모습과 비슷하게 뭔가 속도가 붙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결국 후반전 들어와서는 더욱 상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현지 매체들이 오늘 승리보다 더 비중 있게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기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드라구신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기회가 잘 오지 않기에 이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간절한 선수 중 한 명인 루카스 베리발이었습니다. 베리발은 수비 강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우도기와 교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쩔 수 없었음을 설파하며 그는 아직 어리고 기회는 많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기자 중 한 명이 베리발 선수와 관련하여 손흥민이 왜 진정한 리더인지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풋볼런던의 리 윌맛 기자는 손흥민과 비카리오가 토트넘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었다는 기사를 쓰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캡틴의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과 선수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는 주장이자 리더이며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리 윌맛 기자는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베리발이 불가피하게 교체된 후에 낙담하자 그가 혼자 걸어나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고작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나누며 너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듯이 말을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작은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장으로서 팀원을 위로해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지에서도 비록 골을 넣진 못했지만 빠른 공수전환과 볼전개로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고 카라박을 위협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울러 오늘 손흥민 선수는 다시 유럽 무대로 복귀하여 팀의 세 번째 골을 도운 1호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매특허인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가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막은 리바운드 볼을 솔랑케가 밀어넣으면서 도움을 기록하였는데요. 도움에 대한 유로파리그 규정이 프리미어리그와 달라서 그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로 이어진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었죠. 문제는 바로 이 도움 장면 직후였습니다. 골을 넣은 솔랑케를 축하해주고 난 다음 손흥민 선수는 쓰러진 것인데요. 그런데 쓰러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교체 사인을 벤치로 보냈다는 것이죠. 10년이 넘는 시간 얼굴이 부서지고 팔이 부서지고 탈장이 일어나도 스스로 교체 사인을 내본 적이 없던 우리 손흥민 선수, 심지어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90분 이후에 역전골을 넣었던 선수가 말입니다. 이건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오늘 손흥민 선수는 최선을 다해 수비적 헌신을 했다는 현지 매체 런던 월드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 매체들과 런던 매체들의 분위기는 손흥민 선수가 쓰러진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퇴장 전 치료가 필요했다면서 이는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부상이라기보다는 피로 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손흥민 선수는 정말 불가능한 수준으로 팀과 국가대표팀에 헌신해왔죠. 그런 손흥민 선수를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진짜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스스로 더 이상은 못 뛰겠다고 손을 더 빨리 들고 싶었을 것인데 끝까지 참고 또 참다가 팀의 세 번째 골이 들어가고 팀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고서야 쓰러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베리발에게 위로를 건넨 것과 같은 정말 위대한 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보다 팀의 승리를 지키는 것이 더 간절한 정말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정도의 헌신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승리의 기쁨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지 매체들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슛이 막힌 후
솔랑케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손흥민이 치료를 받은 후 조심스럽게 걸어나갔다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피곤하다고 밝혔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그리고 벌써부터 컷 오프사이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을 앞두고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할 위기에 처했다는 앞서가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솔랑케의 골에는 희생이 뒤따랐다면서 손흥민이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듯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탠다드의 기사에 아주 많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3-0으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유럽리그 복귀를 했다는 기사는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준 경기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공격수들이 안정감을 찾았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면서도 손흥민의 교체가 문제였다고 주목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전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3명의 공격수들을 다시 그대로 기용하기로 한 결정은 일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기껏 영입한 선수들 중 손흥민 선수를 좀 쉬게 해줄 자리에는 너무 어린 재능들 뿐이고 심지어 오도베르는 부상인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는 폼이 엉망인 베르너가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유럽의 변방 아제르바이잔의 팀과 치르는 홈경기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 했었는지 현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성향상 뛰겠느냐 물어보면 무조건 뛰겠다고 할 선수입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와 같은 헌신적인 선수들을 다룰 때는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감독이 알아서 조절해줘야 하는 것이죠. 감독에겐 그런 노련한 선수 기용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교체를 요청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지쳐 있었지만 만약 오늘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손흥민 선수가 교체를 요청했을 것인지 그것조차 의문인 것이죠. 얼마 전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수준 향상을 위한 주문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는 몰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하였는데요. TNT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미친 영향력을 칭찬하면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팀을 이끄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극찬하였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손흥민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다. 매우 경쟁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밀어붙인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가 토트넘에 온 이후로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그가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던 그의 경험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리더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포 감독님이 알아서 선제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절대 멈추지 않을 선수이기에 감독이 강제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것은 물론 한 경기 정도는 쉬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부상이 아닌 이상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포기할 손흥민 선수도 아니고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알아서 휴식을 제공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닌 것이 현실이죠. 현재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 잘한다는 영국 에이스 없이도 오늘 10명이서 3-0 스코어로 이겼지만 반대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같은 결과였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0살이 훌쩍 넘은 노장 선수를 매 경기 갈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대로 맨유와의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 뒤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갈아섰을 축협의 괴물들과 홍명보 씨가 기다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조국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누가 그를 말리겠습니까? 말리지 못하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다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골 못 넣어도 경기 못 나와도 좋으니 우리 손흥민 선수 부디 다치지 말고 행복 축구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